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제 제라늄 키우게 된 계기 이런 얘기들 하면서 또 삽목이들, 파종이들 물 주는 거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 제니 때문에 거의 제라늄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. 아, 정말 예쁘잖아요. 제가 어떤 분이, 밴드에 어떤 분이 이 제니를 키우셨는데 너무 어머 이 제라늄의 신세계 어머 저런 제라늄도 있구나 하고 막 이쁘다 이쁘다 하고 제가 거의 뭐 다육이 뭐 국민 다육이 키우고 초록이들을 몇개 키우고 뭐 카랑코에 뭐 갈란디바 이런 거 있잖아요 키우고 있었는데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신세계예요. 그래서 그분이 남들 몰래 저에게 요 삽목이 하나를 완전 연두색 요런 연두색 같은 그늘에서 키워진 삽목이 하나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. 한번 키워보라고. 그래서 그 삽목이가 이렇게 커서 너무 예쁘죠? 큰 아이가 되고 모주가 되고 또 제가 잘라서 삽목해보고 그 삽목이라는 자체를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배웠잖아요. 그러면서 원래 또 요렇게 씨 이제 부비부비도 해보고 또 씨앗 최종해서 또 뿌려도 보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또 꽃을 피워주니까 또 너무 화사하니 예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심은 아이들, 삽목한 아이들 둘 데가 없어가지고 저기 위에 올려줬잖아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빨래 건조대 위에 이렇게 뭐 파래나 이런 거팔때 그런 바구니잖아요. 여기다가 저렇게 올려놨어요. 포트에 빨간 포트에 있어요. 가끔씩 내려서 물 주고 하는데요. 물이 생각보다 빨리 말라요. 분이 작아서 그런가 봐요. 또 가을까지 이 밖에서 심어서 키우던 아이들 또 잘라서 이렇게 또 삽목도 하고 했던 아이들 물 주는 이야기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여기도 제니가 있고 여기도 제니 삽목이가 있죠. 이 제니가 은근히 수영을 이쁘게 자라 키워주는 것 같아요. 스스로 제가 이렇게 뭐 수영을 잡아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쁘게 크는 아이 같아요. 그러면서 미세스 폴락도 알게 되고 이거는 당근마켓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완전히 이제 말라가는 아이 영상에 보면 있어요. 이 아이가 어쩜 이렇게 풍성하게 이쁘게 자라줄지 제가 그때 몰랐잖아요. 그때는 불쌍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하얀 꽃을 피워주는 아이랍니다. 핑크색하고 하얀색하고 완전 고사되기 직전 아이 데리고 왔었는데 이렇게 잎이 수영 예쁘게 잘 자랐죠. 많이 건강해지고요. 그때 두 개로 제가 분리해서 심어줬었는데요.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 고사되어 가고 있던 아이 중에 하나가 이 아이입니다.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 했더니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씨앗도 이렇게 맺어주고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을 준 아이랍니다. 제니 키울만 하죠. 아주 여리디 여린 진짜 라인 하나 없는 삽목이로 시작해서 이렇게 제라늄 키우는 거 알게 되고 또 삽목하고 이렇게 또 우리 지인 유튜버 언니께서 또 이렇게 주시는 거또 이렇게 진한 빨강색 꽃도 피워주는 제라늄도 생기고 보세요 또 이렇게 미스 로즈라는 또 귀한 아이도 또 저의 식구가 되고 이런 제라늄들이 하나씩 둘씩 생겼네요. 이 아이도 5,000원짜리 삽목이가 너무 잘 자라주는 거예요. 지금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있답니다. 저의 식물의 역사는 그렇습니다. 뭐큰거 팡팡 사다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도 삽목이로 시작 하나 작은 삽목이로 시작해서 이렇게 저 삽목하고 해서 나눔하고 가지고 싶으신 분들께 보내드리고 서울 대전 부산 제주까지 정말 안간 데가 없이 많이 보냈던 그런 식물의 역사입니다.
또 식물에 식물을 키움에 있어서 유명한 뭐 예쁜 아이도 좋지만 또 키운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좋아서 여러 가지로 삽목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원래 최고의 경험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식구도 늘어나고 또 삽목하는 재미가 또 보통이 아니랍니다. 요구르트 요 속에도 얼마나 작은 삽수가 작은지 이런데 하고 이 아이들은 파종인데요. 늦게 올라온 파종이들 아직도 정식 못 해주고 여기 있거든요.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분홍색 혹꽃입니다. 제가 4개, 5개 정식해주고 아직도 3개는 그대로 그 파종분에서 이 분이 파종분입니다. 아직 탈출을 못하고 있는데요. 또 조만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500원 풋포트라고 하는 이런 곳에도 이렇게 삽목하면 아주 잘 된답니다. 그 삽목하는 재미를 꼭 키우시는 분들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키다리는 또 키다리 나름대로 또 한번 키워보려고 제가 도전 중입니다. 무엇인가에 도전하고 해보고 싶은 것이 생긴다는 것이 생활의 활력, 삶의 활력이 아니겠어요? 이 판을 내렸는데요. 여기에 삽목이도 있고 파종이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. 빨간 포트, 까만 포트 있는데요. 너무 가벼워요. 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보이시죠? 이게 푸석푸석할 정도로 말라 있습니다. 제라늄은 이렇게 조금 푸석푸석하다 싶게 키우는 것이 제 뭐 오랜 역사는 아니지만 한 해 정도 키워보니까 그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워낙 물주기를 즐겨 합니다. 다육이도 이런 다육이도 있으면 막 물주고 싶어서 환장합니다. 그래도 얘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또 멀리 두고 위에 건조대 위에 올려놓으니까 또 내리기 번거로워서 또 물을 더 안 주잖아요. 물 주고 싶은 물 아껴야 될 아이들은 눈에서 좀 멀리 두는 거 그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양파 물을 우려서 물에 연하게 희석해서 오늘은 줘야 되겠습니다. 영양도 과하게 주는 것보다는 그냥 아주 주는 듯 마는 듯 하게 주는 게 부작용이 없겠죠 일단은. 그리고 양파물은 양파 마늘 영양제를 많이 쓰시잖아요. 그런 식물성 영양제들이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저도 좀 뭐 그냥 양파 많이 껍질 많이 생겼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양파 물을 우려서 이렇게 연하게 희석해서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. 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주지 않고요. 한번 지나갔잖아요, 제가. 그러면 또 2차로 물을 이렇게 줘요. 물을 한 번에 이렇게 줘버리면, 그, 다육이도 그래요. 다육이도 이게, 이 흙에 물길이 생겨버리잖아요. 그럼 물을 골고루 먹지를 못해요, 이 아이들이. 그래서 제가 물을 두 번씩, 세 번씩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답니다. 그러면 옆에 또 안 가던 두 번째 뜰, 물 줄 때 또 옆에 길이 아닌 곳에 또 물길이 생기겠죠. 요 아이 구문초 우리 다로님이 주신 거 제가 또 삽목해서 이렇게 키웠습니다. 너무 생생하게 잘 커지고 있네요. 향기도 너무 좋아요. 이 구문초의 주인은 누가 될지 제가 궁금합니다. 제가 이걸 다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제가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. 그렇다고 뭐 국민다육이 당근에 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짬짬이 날씨가 좋아지면 제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렇게 몇 가지 제라늄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많이 길어졌네요. 물은 이렇게 한 번에 보다는 요거는 향기 나는 그 아이죠. 생각날 듯 말 듯 하네요. 이 아이도 삽목둥이랍니다. 삽목둥이들 키워보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제가 키워보니까 무엇보다도 해보고 경험 생기는 거 그거의 이 재산인 것 같아요. 재미도 늦게 봐야지만 또 식물의 소중한 것도 알고
그러면서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. 정말 이 파종해서 아이들 고물고물 올라오고 그 아이가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여름에 했거든요. 근데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았을 때 정말 기뻐요. 즐겁고 행복합니다. 물은 꼭 여러분에 나눠서 주세요. 분이 크든 작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 아이들 다 삼목둥이고 파종 발화한 아이들입니다. 목대가 보실래요? 그리고 밑에 이런 노랗게 된 잎들은 꼭 떼주시면서 키우세요. 그래야지만 목대도 건강해지고 또 필요한 없는 영양소도 뺏기지 않겠죠. 안 뺏겨도 될 영양소는 얘들에게 필요한 만큼 더 갈 수 있겠죠. 이곳에 목대. 목질화 되지 않게끔 목대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목질화 되지 않으면서도 목대 굵어지는 거. 이렇게 중간중간이 큰 잎들, 쓸데없는 큰 잎들 좀 따주면서 목대가 다 혼하죠, 그죠? 이렇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